집콕 쪽에 키운 OTT 시장. 코로나 집콕 생활의 이용률 급증. 지난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어났으며 주 5일 이상 OTT를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도 61.7%를 기록했다. 해외 OTT 이용 비중 90% 육박,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이용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순으로 해외 OTT 서비스 점유율이 87.2%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2억 명 시대. 넷플릭스 경우 지난해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으며 매출은 27조 5,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 초읽기. 월트 디즈니 OTT인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상륙을 앞두고 있다. 마블, 스타워즈 시리즈, 디즈니, 픽사 영화 등 오리지널 콘텐츠만 8천 편이 넘는다. 토종 OTT 전략은? 웨이브는 발빠른 콘텐츠 확보로 가입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서비스 초반 200편 이상 해외 드라마를 국내 독점 공개했으며 카테고리별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기존 로켓 좌우 회원에게 새로 출시한 OTT인 쿠팡 플레이를 추가 금액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 OTT 시장 춘추 전국 시대 예고. 넷플릭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토종 기업들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해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올해 OTT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